이제 247쪽에 보시면 뭘부터 보시냐면 건괘부터 보시겠지요. 그래서 건상, 건하 이렇게 돼 있지요. 건상, 건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음부터는 자꾸 이제 말로만 갈 수 있는데 이 괘를 먼저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걸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늘이 있다. 그 하늘 위에 또 하늘이 있다. 거기서부터 생각을 하는 거지요. 뜻도 없이 계속 하늘이 이렇게, 하늘이 층이 두텁다고 볼 수도 있고, 광활하다고 볼 수도 있고, 하늘은 또 우리가 뭐 막을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막강한 힘도 갖고 계시고 그러잖아요. 하늘 위에 하늘이 있는 그런 괴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일단 제가 읽을 때는 그 정전, 중심으로 먼저 읽고 본의를 읽겠습니다. 거는 원코 형코 익코 정하니라. 이건 이제 정전 입장에서 읽는 거고요. 거는 원형하고 이정하니라. 이렇게 읽는 것은 주자가 본을 점치는 데 근거를 두고 읽는 글이에요. 근데 지금 이 건괘 처음 나갈 때 뭘 생각하시냐면 내가 점을 쳤는데 건괘가 나온 거예요. 근데 동효가 하나도 없는 건괘를 뽑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그럼 바로 이 자리가 내 점치는 그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읽지요. 상고성인이 시획팔괘하니 삼재지도 비의요 인이 중지하야 이진천하지 변이라. 고로 육회기 성괘하니라. 중건 이건이니 거는 천냐니 천자는 천지형체요 건자는 천지성정이라. 건은 건냐니 건이 무식지위 건이라. 부천을 천언지즉 도야니 천차불이시야오. 분이 언지하면 즉 이 형체로 위지천하고 이 주제로 위지제하고 이 공룡으로 위지귀신하고 이 묘용으로 위지신하고 이 성정으로 위지건이라. 건자는 만불지시라. 고로 위천 위양 위부 위군이라. 원형이 정을 위지사덕하니 원자는 만물지시오 형자는 만물지장이오 이자는 만물지수요 정자는 만물지성이니 유건곤이 유차사덕이요 제타베즉수사이 변언이란 고로원은
선비선대요, 이는 주어정구요, 형정지체 각칭 기사니, 사덕지의 관의 대의람. 제일 먼저 궤를 뽑으시면 건상건하 이거부터 보시고요. 그래, 꼭 그걸 보십시오. 건은 원코, 형코, 익코, 정하니라.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옛날에 그냥 농담으로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니코, 네코, 저코 지역 읽는다면서 맨날 코만 거리고 있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깨인데 여기 있는 이 건이라는 이 건은 육획이 다 갖춰진 건괘, 즉 대성괘를 말해요. 건은 원하고 형통하고 이롭고 곧다. 이렇게 이제 정자는 풀이를 한 거고, 주자는 건괘의 건괘를 뽑았어요. 건은 원형, 원자는 으뜸 원자고 최고라는 뜻이지요. 형은 형통하다는 뜻이니까 가장 형통하고, 아주 가장 형통하고, 이정하니라. 굳은 것이, 즉, 곧게 나가면 이룹다. 건괘를 뽑았을 때는 하늘처럼 아주 크게 형통한 위치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내가 처신할 방법은 어떻게 한다? 곧게 나가라.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런가 하면은 정자는 건은 원형 이정의 네 덕, 사덕을 다 갖춘 괘다. 그렇게 푸는 거. 그래서 그 옆에 그 언해본 붙인 거를 잠깐 보세요. 보시면, 거기, 건은 원하고 형하고 이하고 정한이다. 이렇게 한 것은 정전에 풀이고, 크게 형통하고, 이 원자를 크다고 풀이한 거죠. 크게 형통하고, 정호미 이하니라. 곧게 나가는 것, 곧은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건 주자가 풀이한 본의 입장에서 푸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정전, 즉 정자가 해설한 내용을 먼저 보는 거예요. 상고 성인이, 여기 상자는 오래전 그런 뜻이에요. 오래전 옛날 성인이 하시는 복기시를 말하니까요. 시획팔괘하니 비로소 팔괘를 그으셨으니 삼재지도 비유요. 삼재지도는 뭔지 아시지요? 천지인 삼재의 도가 갖추어졌고 이 소성괘인 세 개로 말할 때는 밑에가 지, 가운데가 인, 위가 천인데 육해괘로 말하면 밑에 두 개가 지, 중간에 두 개가 인. 위에 두 개가 상, 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천지인 삼재의 도가 갖추어졌고. 근데 여기서는, 이 처음에 여기 삼재지도 비위라고 할때 이것은 소성괘를 말해요. 세 개짜리. 그래서 인이 중재, 그 소성괘를 인해서 거듭 해가지고 인이 중재하여 이진 천하지 변이라. 소성괘인 8괘가 다 갖춰진 다음에 그 8괘를 거듭해서 64괘가 되고 384괘가 나오면서 천하의 모든 변화를 다 커버할 수 있게 됐다 해가죠. 고로 6획이 성괘 아니라 획을 6번 그어서 괘를 완성하게 되었다 해가죠. 중건 위건이니 위에 있는 건자는 소성괘고 밑에 있는 건자는 대성괘지요. 중건 그 8괘 중에 있는 소성괘인 이 건을 중 거듭해서 위건 건괘가 돼요. 대성괘지요. 건은 천냐니 건은 바로보다 하늘이다. 하늘이니 천자는 천지 형체요. 이런 때는 하늘천자라고 표기한 그 하늘천이라는 그 글자는 그런 뜻이에요. 하늘천이라고 말할 때그 천이라는 것은 천지 형체요. 하늘의 형체를 가리켜 하는 말이고. 건자는
하늘 천자라고 않고 하늘 건이라고 한다 이거죠. 그러니 이 건이라는 것은 천지 성정이라. 하늘의 성정적인 측면에서 건이라고 한다 이거죠. 그러니 건은 무슨 뜻이냐? 건은 건냥이, 건은 건장하다, 건강하다, 굳세다 그런 뜻이죠. 건은 건이니, 건이 무식지 위건이라. 건장하여 무식, 없을 무자 그칠 식자인데 이 없을 무자를 이렇게 쓴 까닭은 주역은 간이라는 원칙에서 그래요. 간단한 데서. 그리고 또 없을 무자에 처음에는 이렇게 썼다는 거지. 네. 그래서 이 건이 무식지 위건이라. 건장하여서 무식, 그침이 없는 것을 건이라고 말한다. 순식, 이제 눈 깜짝할 사이를 순식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순식간에도 그치지 않는 것은 천도다. 부 천을 전 언지 즉 도야니, 무릇 저 하늘을 전 언지, 오로지 딱 해서 한마디로 부른다면 도니, 도, 도라 이거죠. 도니 천차 불이시야. 그 도라고 표현할 때의 그 하늘 천자는 천차 불이, 하늘도 또한 어김이 없다라고 시경에 나와있지요. 천차 불이, 예. 하늘도 어김이 없다 이거요. 그렇게 했을 때 천차 불 위에 쓰여진 하늘 천자가 하늘 천을 전원지 오로지 말할 때 쓰였던 그 천자의 의미로 쓰인 예가 된다 그 얘기예요. 천차 불이는 시경에 나와 있는 글이지요. 천차 불이가 요 경우가 되고, 분이 연지하면 그 하늘이라는 것을 나누어서 말을 해본다면 이 형체로 위지천하고, 하늘의 형체로서 말할 때는 하늘 천자 천이라고 말하고, 이 개념도 좀 알아두세요. 이 주제로 위지제하고, 모든 삼다만상의 생명체를 주관하고 주제한다고 하잖아요. 주제하는 측면으로서 말하면 임금제자 이 상제라고 하지요. 의상자 이 제자를 써서 하늘을 상제라고 하잖아요. 이 제라고 표현하고, 이 공룡으로 위지 귀신하고, 그 우리 귀신이 조화 속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는 공룡으로, 하늘이 그 이 세상 삼다만상에 미치는 거 공룡으로 말할 때는 귀신이라고 한다. 이거죠. 원래 귀는 음귀양신인데, 그죠? 귀신이라고 표현한다. 또 이 묘용으로, 그 묘용으로서 말할 때는 그것을 신이라고 하고, 신이라고 하고, 이 성정으로 위지 건이라. 성정으로서 말할 때는 그것을 하늘건자 건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건괘를 풀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건자는, 건이라는 것은 만물짓이다. 모든 만물의 시발점이다. 시초다. 시작이다. 고로, 그러므로 이 건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위천, 하늘이 되고, 위양, 음양으로 말할 때는 양이 되고, 부모로 말할 때는 아버지가 되고, 군신 이렇게 말할 때는 임금이 된다. 원형이정을 위지 사덕하니, 원형이정을 사덕이라고 말하니. 그걸 구체적으로 나눠보자면 원자는 만물짓이요, 원이라는 것은 만물의 시작이고, 형자는 만물짓장이요, 형자는 만물이 성장하는 장이고, 이자는 만물짓수요, 이자는 만물이 이루어진 거야. 그리고 정자는 만물지성이니, 원형 이정할 때 정자는 만물의 완성된 거야. 여기 숫자는 완수라고 하는데
이게 수행할 수, 수행한다, 그런 때 쓰는 숫자지요. 이룰 수, 이루어질 숫자인데, 여기는 완전히 이루어지진 않은 거고, 곡식으로 말하면 꽃이 펴서 결실이 맺기 시작하는 시점이 수. 정은 이제 완전히 된 거죠. 유, 건곤이 유차 사덕이요. 제 타괴직 수사의 변원이라. 64괴 중에서 오직 건괘와 본괘만이 유차 사덕, 이 원형 이정이라는 네 덕을 갖추고 있고, 제 타괴즉 다른 괴, 건괘와 본괘를 제외한 모든 다른 괘에는 수사의 변원이라. 일에 따라서 그것이 변했다. 고로 원은 전위 선대요. 그래서 다른 괘에서는 여기 건괘와 어떻게 보면 건괘만이 원형 이정을 사덕으로 풀이를 했고, 다른데도 원형 이정이 나오긴 한다 하더라도 거기는 다른 의미로 풀었다는 얘기예요. 그 예를 써는 거예요. 고로 원은 전위 선대요. 그래서 다른 괘에서는 원을 오로지 선대, 선의 큰 것이라고 풀이했다. 시작이라고 풀이 않고. 이는 주어 정고요. 그 다른 괘에서는 이자를 주어 정고, 바르고 굳은 데에 주장을 한다라고 풀이를 했고, 이자를 형정지체, 형과 정의 체도 각칭 기사안, 각각 그 일의 칭, 칭은 이게 이제 저울추칭이니까 그 일에 맞추어서 풀이했다요. 그랬으니 사덕지의 광의 태미라. 이 사덕의 의미가 넓기도 하고 크기도 하구나. 어떻게 보면 정자는 원형이정 사덕을 강조해서 풀이하고 있습니다. 252쪽 본의입니다. 육획자는 복희 소획지 괴야라. 양획이라고 읽을까요, 그냥? 양획자는 기야니 양지수야오, 건자는 건야니 양지성야람. 본주 건자는 삼획괴지명야니 하자는 내괴야오, 성전은 외괴야람. 경문 건자는 육획괴지명야라. 복희 안관 부차라야 견음양이 요기우지수라. 고로획 일기 이상양하고 획일우이상음하니 현 이름 일양이 요각생 이름 일양지성이라. 고로 자하 이상하고 제패 이삼하야 이성 팔괘하니 견양지성이 거니 기성형지대 위천이라. 고로 삼키지괴를 명지말거니 의지어천야람. 삼회기 이구하고 팔괘이성즉 오삼백기획하야 이성육회기 팔괘지상에 각각 팔괘하야 이성육십사괘야람.
자개는 육회기 개기요 상하계 건이니 즉 양지순이 건지지야람 고로 건지 명천지상이 개불이연 개불여건이람 원형이 정은 문왕소계지산이 이탄일괴지 길흉하니 소위탄사자야람 원은 태야오형은 통야오 이는의야오 정은 정이 고야람 문왕이 이비 건도 대형 문왕이 이비 건도 대통이 지정구로 어서의 득찾게이 육효계 불변자는 언기점이 당득대통이 필이제 정군임 연후에 가히 보기 중야라 자는 성인수이 자격하야 교인 복서하야 이 가히 괴물 성무지 정의니 여궤도 방차람 본의를 보시면 좀 다르지요? 육획자는 이 여섯 개 양획이 있는데 여섯 개획 그은 것은 복희 소획지괴라. 복희씨께서 그으신 바의 괴다. 그러니 양이지요? 하나 그은 양. 양이라는 것은 기안이, 기수예요. 기안이 양지수야. 양의 수를 그렇게 표기한 거죠. 건자는 건냐니 하늘건자 건이라는 것은 건장하다, 건실하다, 굳건하다 할때 쓰는 건이니 양지성자라. 양의 성질이 건장한 거다. 본주 건자는 이 본주가 뭐냐면요. 본주가 뭘까요? 거기 본주는 뭘 말하냐면 여기 요 괴에 여기 있고 요거 있죠. 건상 건하. 요게 본주예요. 본주의 건자는 그 말입니다. 본주 건자는 본주에 있는 건이라는 글자는 삼획괴지 명량이 소성괴를 말하는 거죠. 삼획괴의 명칭이니 하자는 내괴예요. 이건 좀 알아주세요. 아래에 있는 것은 내괴라고 말하고 상자는 외괴야라. 위에 있는 것은 외괴다. 내외를 그렇게 나누세요. 경문 건자는 경문 건자는 건은 원코, 형코, 이코, 정한이라 할때 썼던 그 건자예요. 건은 그게 경문 건자요. 건자는 육획괴지 명예라. 여섯 개의 획이 그어진 괴의 명칭이다. 복희 씨께서 복희 안관부찰하야 우러러 관찰해서 뭘 관찰했을까요? 하늘을 우러러서 별자리들을 관찰했겠지요. 그게 안관이겠지요? 부찰은 모든 저런 식물이나 동물의 이런 그런 걸 살폈겠지요? 안관 부찰하여 견 음양이 유 기우지수라. 그래서 뭘 발견했냐면 음양이 기우의 숫자로 되어 있음을 찾아냈다. 고로 획일기이 상냥하고 그래서 하나의 기를 긋고서 기수를 긋고서 양을 상징했고 획이루이 상음하니
하나의 우수, 짝수죠? 두 개짜리. 그걸 긋고서 상음하니, 음을 상징했으니, 견 이름 일량이 유 각생 이름 일량지 상이라. 거기서 뭘 찾아냈냐면, 이름 일량이 하나의 양과 하나의 음이 각각 하나의 음의 상과 양의 상을 낳는 이치를 보았다 해야죠. 이름 일량지도라고 했잖아요. 고로 자하이 상하고, 그래서 아래로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나무라든지, 하긴 이제 꾀를 심었는데, 꾀잎꾀를 심었더니 이제 꾀잎이 아래부터 차근차근 올라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나무를 상징할 때도 아래부터 차근차근 올라가는 거여서 밑에부터 올라갔네. 자하이 상, 그 말. 재배이 삼아야, 거듭 배를 해서 세익을 더 그어가지고 이성 팔계하니, 그래서 팔계를 완성시켰으니, 견 음양지 생이, 네? 아, 견 양지 성이 건이 기 성형지 대자 위천이라. 그래서 양의 성질이 건, 건장해, 건실해, 굳건해, 건하면서 기 성형지 대자, 그 형체를 완성한, 그 형체의 크나큰 것을 만든 것이 하늘이 됨을 보았다. 고로 삼기지 괴를, 세 개의 그 양획만 있는 그 괴를 명지왈 건이 의지어 천나라. 그 괴 이름을 하늘건자 건이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의지어 천나라. 여기 의자는 우리 의성어 들어봤어요? 의성어. 의태어 들어봤지요? 쫄랑쫄랑, 똑딱똑딱 이렇게 하는 게 다 의성어, 의태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의지어 천나라, 하늘이라고, 하늘이라고 거기에다 비유를 했다 이거지. 의자의 뜻은 비길 의자라고 사전은 나오지만, 비긴다는 것은 그거를 대신해서 불렀다. 삼회기 이거하고 세계의 회기 이미 갖추어졌고, 팔괴 이성에 팔괴가 이미 만들어짐에, 우 삼배 기획하여 또 그 획을 삼배, 이게 홀수 획만 세 개를 더 큰 거죠. 그래서 이성 육획이, 그래서 육획을 완성하여, 팔괴 지상에 각각 팔괴하여, 팔괴 위에 각기 팔괴를 더해서, 이성 64괴라. 그래서 64괴를 완성해 냈다. 차괴는, 근데 이 괴는 6획이 객이요. 6개의 획이, 6개의 획이 다 기수로 된 거야. 양으로 되겠어. 그리고 상하가 다 건이야. 상괴도 건괴, 합괴도 건괴. 그러니, 양지순, 양의 순수하고 순수한 것이, 그죠? 100% 양이잖아요. 그러면서, 건지지하라. 건실하다 했는데, 건실함의 지극함이 된다. 고로 건지명 천지상이, 그래서 건의 명칭과 천의 형상이 개풀여건이라. 그래서, 괴의 명칭과 그 의미가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주자는 이렇게 풀이한 거예요. 그럼 주자는 원형이정을 어떻게 풀이하는가? 원형이정은 문왕소계지상이, 원형이정이라는 네 글자는 문왕이 소계지사, 거기다 메어놓은 말. 복희가 팔계를 긋고 문왕이 거기다 기사를 붙인 거예요. 그랬으니 이 단 일괴지 기륭하니, 그래서 그 말을 붙여서 단 일괴지 기륭, 한 괴의, 이 한 괴 전체의 길한지 흉한지를 단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소위 단사야라. 이것이 바로
단사예요. 단사가 뭐라고요? 한 괘 전체의 길한지 흉한지를, 길 흉을 판단하는 멘트가 바로 단사예요. 근데 건괘의 단사는 원형 이전이다. 그런데 거기 쓰인 원자는 어떤 의미로 써 있느냐? 주자는 이렇게 보는 거지요. 원은 대, 크다는 뜻인 크다. 그리고 형은 통할 통자, 형통할 통자로 보고, 이 자는 마땅할 의자로 봤다. 그리고 정자는 정이고, 바르면서 굳다. 바르고 굳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 문왕이 이위 건도 대통이 지정구로, 그래서 문왕이 이위는 뭐뭐라고 생각하다, 뭐뭐라고 여기다 이렇게 되니까, 문왕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건도가, 건의 도가 크게 형, 크게 통하면서 지정, 지극히 바르다. 고로 어서의 선은 점치는 거죠. 점을 칠 적에 득차괴이, 이 괴를 득해서, 이 괴를 만나서 육효괴 불변자는, 육효가 다 변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괴가 점이 뽑혔다면, 언기점이 말하되 그 점이 당득 태통이 필이제 정군이 크게 형통함을 얻고 반드시 바르고 굳은 데에 있어야만 이로운 것이 된다. 바르고 굳게 나가야만 이롭다. 그런 얘기죠. 그런 연후에 가히 포기중이라. 그런 다음에라야 그 마무리까지 보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는 성인 소위 자격하여, 이것은 성인께서 주역을 지으셔서, 역을 지으셔서 교인 복수하여 사람들에게 점과 점치는 법을 가르쳐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점치, 점을 치고 점괘의 판단을 할 수 있게끔 해서 괘물 성모의 정의를 가하게끔 했으니, 그렇게 풀이해야 되겠네. 여괴도 방차다. 건괘만이 아닌 다른 모든 괴도 이것과 같은 예가 되겠다. 이거죠.